차량은 아반떼 HD 2009년식입니다. 이 차량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면 시트 커버가 다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트 커버 헤어져서 찢어졌죠. 오래돼서 이제. 자, 운전석 시트커버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응? 이렇게 보시면 어디 뒤쪽 한번 볼까요? 아, 뒤쪽 의자 시트도 운전석 뒤쪽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세트로 해서 시트커버를 이제 씌울 겁니다. 지금 시트커버는 오고 나면 자 이제 시트커버 뒤쪽의 배열도 이렇게 보시면 이 영상이 어느 각에서 찍어야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 뒤에 시트도 이렇게 찢어서 기역자식으로 찢어지고 조수석 시트는 아예 이렇게 헤어졌네요. 아, 키로수는 보시면 136,976km네요. 연식은 2009년식이에요. 자, 시트커버 새거 오면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아반떼 HD 시트커버 위에 머리 부분 씌우고 있어요. 사람 머리처럼 막 둥글둥글하게 막 끼워 넣네요. 진짜 시트커버 진짜 오랜만에 씌워보는 것 같은데. 뒤에 뒤쪽에서 등받이 커버를 지금 떼어냈어요. 떼어낸 등받이 커버 툭툭 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아, 그거는 지금 뭘 뿌리는 거죠? 네, 스프레이. 아, 스프레이요? 고정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접착제 비슷한가요? 예. 아. 모양 좀 살고. 네네. 뭐, 시트커버 씌우는 거 아마 우리 유치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릴게요. 이 시트커버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다 직접 끼웠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우리 시트커버 전문점 전문점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다 끼워드리고 깔끔하게 정리 다 해드리고 이게 아마 고객분들 훨씬 더 좋아요. 뭐 저희도 깔끔하지 하긴 하지만 이제 전문 분야가 다 틀리니까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이 와서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죠. 네, 운전석 등 시트 쪽을 지금 이제 씌웠어요. 우리 사장님 얼굴 나와도 상관없죠? 약간 되도록이면 얼굴은 제가 좀 가리고 찍는데 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고무로 해서 다 꽂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은 바로 꼈을 때는 좀 쭈글쭈글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러면 지금 새거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팽팽해집니다. 이게 지금 이건 쭈글쭈글하죠. 지금 운전석 앉는 부위도 지금 이제 접착제를 뿌리고 자 이거는 참고로 가죽 저 시트는 아니고요 지금 내자 인조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 자 인조 가죽을 해서 진해색으로 지금 원래 차량에 딸려 나온 색깔하고 거의 뭐 똑같네 거의. 뭐 때도 안 타고 이 색깔이 참 거의 고객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색깔입니다. 한 사람 일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정비 사례를 올릴 때 한 손을 가지고 한 손을 제가 정비를 하니 이거 찍는 사람이 잘 찍어줘야 돼요. 구석구석을 잘 이제 앵글 각을 잡아서 해주면 아무래도 영상이 조금 멋있게 나오겠죠. 일단은 운전석, 조수석, 뒤에 시트까지 해서 한 3개 정도를 씌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석 등받이하고 밑에 앉는 방석 쪽에 그쪽에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앵글 각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번엔 이제 조수석 옆에서 이제 찍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 접착제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그렇죠. 안 뿌리면 이게 움직여, 시트가. 나중에 하면 이게 시트가 벗겨져 버려. 네네. 자, 운전석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뒤쪽으로 와서 뒤에 시트. 뒤에 시트.
일단은 탈착을 했어요. 뒤에 시트 부위를. 그럼 이렇게 아까 보여줬지만 찢어진 부위. 찢은 부위도 보이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뒤에 시트 뜯어내면 이렇게 뒤쪽에 이물질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거 제가 한번 청소기로 한번 뽑아 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깨끗하죠. 뒤에 이제 등받이 시트 뜯고 있어요. 제가 일단은 뜯기 전에 그 찌꺼기들, 쓰레기들 같은 거 지금 야로 다 청소하고 막 뒤에 뜯으면 막 동전도 많이 나와요. 그 동전은 우리 수고비라고 가져도 되겠죠? 하지만 차주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립니다. 자, 이제 뒤에 등받이 시트 우리 시트 사장님 열심히 그냥 뜯고 있어요. 자, 등받이 시트도 이제 탈착이 됐네요. 등받이 시트도 탈착하려면 또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제가 아마 청소를 해드릴 겁니다. 깨끗하게. 여기 동전이 3개나 나왔어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2개. 700원. 7번 행지한 것 같은데요.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우리 차주분한테 돌려. 이렇게. 에어건이나 진공청소기로 어차피 한번 뜯은 김에 이거 거의 아마 청소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거 차주들이. 자, 요런 거 보시면. 지저분하죠? 에어로. 자, 그 위에 지저분한 쓰레기.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한번 청소하고요. 드라이버 좀 주세요. 잠깐만요. 자, 일단 뒤에 시트 쪽 지저분한 쓰레기 다 청소하고요. 자, 뒤에 등받이 시트 이제 탈착해가지고 우리 시트 카바 사장님 오셔가지고 피스로 잠겨져 있는 거 전동 드라이버로 해서 피스 지금 뽑고 있어요. 이거 원래 놔둬야 되는데 풀어져가지고 와샤바가도 해주려고. 아, 그렇군요. 역시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뽑는 게 맞네요. 여기 보시면 나사로 잡아주는 고정 카바가 다 오래돼서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피스를 박아도 허당이에요. 허당 되니까 우리 지금 시트카바 사장님이 와샤 껴서 고정을 잘 해주신다고 그러십니다. 보면 뒤쪽 등받이 후면부위에요. 후면부위. 우리가 평상시에는 요거는 안 보입니다. 자, 와샤 껴가지고 이쁘게 고정을 잘 해주시네요. 카바 고정 옆에 부위들이 다 깨져서 나갔어요. 오래돼서.
정도면 튼튼하겠네요. 네. 뭐 뒤에서 우리가 뭐 힘쓰는 거 아니니까. 지금 빼는 게 뭐죠? 예, 팔걸이 컵홀더. 등받이 팔걸이 컵홀더. 등받이 뒤쪽 등받이 컵홀드. 아 이것도 따로 나오는군요. 네. 아 이거 제가 했으면 시간 엄청 걸릴 뻔했는데. 한가할 때는 해도 되겠네. 아 전문가의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이제 이분들은 시트만 하시는 분들이라 아마 손에 딱딱 이게 감길 거예요. 하는 일 자체가. 거기는 컵홀더 카바를 다시 꼽는 건가요? 네, 다시 꼽아야지. 저 컵홀더 이거 제가 했으면 시간 좀 많이 걸렸을 것 같네요. 예, 자주 안 해보는 작업이라. 자 우리 시트카바 사장님 컵홀더 이제 조립을 싹 하고 있어요. 아, 거기도 고정을 해줘야 되는군요. 앞에서 조립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뒤에 컵홀더도 이제 카바가 조립이 끝났고요. 자 이제 뒤에 시트 등받이 카바도 지금 이제 시트카바 사장님 열심히 꼼꼼하게 접착제라 그러죠. 접착제 스프레이식 접착제 그거 이제 줄무늬 있는 쪽을 갖다가 거의 아마 접착제를 뿌려주네요. 그쪽이 잘 붙으라고. 자 이제 시트카바 제가 한 손으로 잡아 드리고 있어요. 안 도와줄라 했더니 안 되겠네요. 조금씩 잡아줘야지 아무래도 일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예. 그 영상 찍는 이거 찍는 기사들도 나중에는 이 직업을 하는 사람이 찍어야지 영상이 이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쪽을 잡아주고 있어서. 자 이게 박스에 있던 거라 등받이 시트 커버는 좀 되게 많이 쪼글쪼글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쫙 펴지게 돼 있어요. 차주분한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꼭 고시를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당겨서 최대한 펴드리고 있어요. 요거 이제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뒤에서 본 모습이고, 시트카바 씌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케이. 저도 시트카바 찍는 영상은 처음으로 올려보는 거예요. 이제 고정 고무줄로 딱딱 당겨서 묶는 방법이 다 있네요, 이게.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점차적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네요. 위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반대쪽도 고정 고무줄로 해서 거의 고정이 다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정해서 놓으면 조금씩 펴져요. 아마 며칠 가면 아마 이게 쫙 펴질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지금 박는 거는 안전벨트 고리 브라켓이에요. 자, 이쪽도 잡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트카바 사장님은 제가 잘 아는 사장님 아들님이에요. 아드님.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이 친구가 열심히 시트커버하고 뭐 썬팅도 하고 경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뒤쪽에 등받이 시트커버 이제 장착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다 청소는 다 했어요, 에어로. 차주분들 이거 보여주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 번도 뭐 뒤쪽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 시트를 띄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서는 좀 앵글 갖기가 조금 애매해요. 자, 이제 뒤쪽 등받이 등받이는 이제 장착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네요. 밑에 12mm 볼트 4개를 장착하게 돼요. 좌우하고 가운데 두 개하고. 자, 일단은 12mm 볼트 4개 가체결을 했어요. 가체결. 그리고 이제 전동 드라이너나 전동 임팩을 가져와서 고정하고 있어요. 고정. 자, 끝부분이라 잘 안 보이죠? 자, 이쪽에
자, 네 개가 다 조립은 끝났어요. 자. 이제 뒤쪽 의자, 의자도 이제 시트 커버를 씌워야 돼요. 뒤쪽 의자 시트 커버도 좀 쪼글쪼글해요. 박스에서 어차피 포장되어 있는 제품이라. 아, 뭘 찾고 계셔요? 본드가 불러왔나? 본드 찾고 있네요. 우리 여기 시트 커버 사장님 본드 찾고 있어요. 앞에 뿌린 거와 같이 똑같이 접착이 잘 되라고 지금 스프레이식 접착제 뿌리고 있어요. 자, 뒤쪽에 시트 커버도 원 시트 커버에도 골고루 도포를 하고 있어요. 팽팽하게 당겨서 자 이제 반대쪽 거 쭉쭉 피고 있습니다. 골고루 작업을 하시면서도 꼼꼼하게 쭉쭉 피고 있어요.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쭉쭉 눌러주면서 접힌 부분들 조금씩 더 펴지라고. 요즘에는 자동차들이 차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시트가 아마 다 가죽으로 돼서 나와요. 가죽. 그러니까 가죽으로 돼서 나오면 그 시트 커버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시트 커버를 정식으로 가죽으로 하려면 돈이 가격이 많이 나와요. 돈 가격이. 그래서 이제 지금 내자로 내자 시트 커버로 씌우고 있는데 이거 사장님 이 내자로 해도 한 몇 년 정도 쓰나요? 보통은 한 3년 정도는 우리나라에 쓰셔요. 뭐 날카로운 거 건들지 않는 이상은.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9년식이니까 뭐 사장님 3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년 뭐 6년 써도 날카로운 거 갖고 뭐 이렇게 찢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막 폐차할 때까지도 써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어린애들 없으면 진짜 뭐 올해까지 써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가죽이 안 좋아서 많이 타면 100까지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얇은 가죽 안 써가지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굳이 가죽으로도 뭐 내자 뭐 가죽이나 내자 이 두 가지 뭐 부품이 있다 그러면 내자도 쓸만합니다. 내자도 뭐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쓸만한 걸로 해서 자 뒤쪽에도 저 안전벨트 다 들어 올리셔야 돼요. 들어 올리고 자,
허벅지하고 무릎하 힘으로 밀면서 저기 톡 들어가는 락 부분이 있어요. 밑에 보면 그거까지 밀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뒤에 뒤에 시트도 딱 느낌이 와요. 예. 딱 소리 났죠. 저런 식으로 양쪽 두 개가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그래도 절쯤에 박스에서 폈을 때보다 이렇게 시트를 씌워 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그래도 이제 훨씬 낫죠. 보기가 좀 많이 평평해졌어요. 지금 요거는 운전석 등받이 뒤쪽에 플라스틱 커버예요. 커버. 저거를 빼지 않으면 고무줄로 고정을 못 하니까 지금 우리 시트 커버 사장님이 탈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조립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아마 안 찍고 100% 실시간으로 찍으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편집을 해서 최대한 시간은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자를 거 자르고. 운전석 뒤에 뒤쪽에 있는 등받이 커버도 이제 시트커버 사장님 조립을 했어요. 마무리를 밑에 고무줄로 아마 고정시키는 거 작업하고 있네요. 자, 운전석 머리 받침대. 이렇게 하면 이제 운전석 시트 커버도 조립이 다 완료됐어요. 조수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래 이거 딸려 나온 거는 가죽으로 나온 거죠, 사장님? 그렇죠. 예. 네. 근데 가죽인데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찢어지네요. 내고 조수석 뒤에 등받이 커버 네, 분리하고 있어요. 뺄 때 조심스럽게 투득투득 하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밑에 핀 두 개하고 위로는 이렇게 걸게끔 돼 있어요. 자, 이제 조수석 등받이 시트 커버 쪽에 스프레이식 접착제 뿌리고 있고요. 이제 시트 커버. 시트 커버에는 벌써 뿌렸어요, 사장님. 뿌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핸드폰이 마구 춤을 추네. 본드가 잘 붙게 손바닥하고 주먹 같은 걸로 잘 지금 눌러서 당기면서 누르면서 최대한 펴드리고 있어요. 등받이는 이렇게 뒤쪽에도 이제 고무줄로 고정시키고 있죠. 그리고 날씨가 좀 많이 풀려가지고 이게 지금 바깥에서 작업을 해도 추우면 작업하기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예.
오늘은 제가 촬영 기사가 됐어요. 맨날 혼자 하다가. 아마 우리 이게 고객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거의 못 보실 거예요. 뭐 우리 카센터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시트 커버를 직접 이제 시켜서 직접 우리가 장착도 하고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맡겨 놓고 합니다, 차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장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차주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하게 오늘 리얼 스페셜입니다. 리얼 스페셜. 자, 저 부위는 머리 부분 저렇게 칼로 살살살 칼집을 내서 이렇게 탁 하면 이쁘게 딱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머리 부분 씌워가지고 머리 부분은 이제 꼽으면 됐고요. 이제 저쪽 시트 커버가 많이 찢어졌죠. 저쪽이 우측이. 네, 진짜 많이 찢었어요. 그래서 차주분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게 주문을 한 겁니다. 며칠 전에 주문을 해서 차주분하고 우리 여기 시트 커버 사장님하고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접착제 골고루 잘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트 커버를 해놓으면 내부는 새 차하고 똑같아요. 그동안에 막 2009년식 같으면 지금 13년을 탄 차량이에요. 근데 키로수는 136,976km 탔는데 이 시트 커버 해놓으면 내부는 새로 이제 나온 신차처럼 똑같아요. 그 밑에 지저분한 시트 같은데 뭐 세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커버가 씌워지면서 그런 것까지 거의 다 보완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지저분하면 시트 커버도 한 번씩 해주는 건 괜찮아요. 또 시트를 통째로하면 엄청 비쌉니다. 시트는 요즘에 전체적으로 가려면 최소한 돈 100만 원 가져야 됩니다. 시트 커버도 시트 통째로 하시면 운전석 조수석 뒤에 시트까지 해서 네, 이거 하시면. 이거 시트 커버 하시는 분들 손톱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좁은 부위를 자꾸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톱 위에 그게 더 많이 까지고요. 손톱이 너무 짧으면 막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이거 시트 커버 하시는 분들도 손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되게 고생한 손이에요. 자, 이제 조수석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조금만 더 하면 거의 시트 커버는 다 장착이 돼요. 이제 조수석 머리 보호 큰 베개를 끼고 있어요. 사람 머리 같죠, 진짜. 이쁘게 잘 당겨서 지금 이제 고정줄로 마지막 고정하고 있습니다. 좀 가깝게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갑자기 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앞쪽에는 이렇게 조금 골이 졌는데 약간 피면, 손으로 피면 이게 펴져요. 이렇게 펴지고. 아, 아직 마무리 끈이 남았군요. 5월 묶어서 그 보호토끼 안으로 집어넣을 거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캄캄한 그 의자 밑인데 뭐 랜턴을 갖고 와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카바는 이렇게 가는 것이 귀환하는 것이다 이런 거. 고정 끈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하느라고 지금 한 개 한 개를 다 지금 고정시키고 있어요. 그 소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 꼼꼼하게 했는지, 뭐 지저분하게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영상을 일단 찍고 있으니까 우리 시트카바 사장님이 신경 써 주시는 건지. 네,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보나 안 보나. 이게 시트카바 사장님 참 이게 마음이 되게 참 좋아요. 자, 비가 이제 꽤나 내리고 있어요. 비가 이제 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창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 보면 유리창에 보시면 비가 막 빗물이 떨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안쪽에도 비가 약간 들어왔어요. 저거는 요거는 제가 이제 닦아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비가 오는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뒤에 시트 탈착하면서 나온 700원 또 여기 있네요. 이게 근데 녹이슬 가지고 이게 차주분 좋아할랑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차주분한테 돌려드립니다. 700원 여기 우리 차주분한테 돌려드릴 거예요. 유리창에 비치니까 아마 비가 오는 줄 알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바깥을 찍으면 비가 오는 게 잘 안 보여요. 지금 가랑비가 조금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뒤쪽 시트카바에서 앞쪽에 운전석 조수석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영상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액세서리로 이렇게 등받이를 우리 차주분이 조수석하고 운전석 두 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트카바는
아반떼 HD 2009년식 시트 커버 장착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등받이 허리 안 아프라고 조수 운전 등받이도 다 해놨어요 우리 차주분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새 것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내부 색깔하고 지금 내자 시트 커버 색깔하고가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신차 나온 것처럼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